이따 시험지 못 받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챙겨드릴게요. 두 명 좀 늦게 온 학생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뭐 대충 개요를 설명하고 광수용체들, 그러니까 이 틸라코이드라는 것에서 끝났거든. 틸라코이드가 뭐냐?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 내막을 틸라코이드라고 용어를 쓴다는 것뿐이지. 미토콘드리아,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 장에서 미토콘드리아와 이것이 놀랍게도 유사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두 개의 소기관인데, 그래서 뭐 누구는 아주 뭐 조상을 나라를 구해가지고 이두 개를 둘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체들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는 그 차이일 뿐이지만. 그래서 뭐 틸라코이드 그러나 뭐 그런 건 내막에서 내막에 박혀 있는 이러한 효소들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 번째 단계인 전자 전달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과 뭐 거의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기억을 되돌려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전자 전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하면은 그놈의 그 산화적 인산화와 그다음에 케미 오스모틱 카플링, 그러니까 화학적 삼투와의 연계, 뭐 좀, 그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 빛을 왜 받느냐, 인공위성을 높은 궤도에 띄운다고 비유를 했잖아요. 빛을 받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전자를 훨씬 더 높은 궤도로 띄워서 고에너지 준위 전자를 만든 다음에 그 전자가 다시 정신 차리고 낙하하는, 자유 낙하하는 동안에 에너지를 빼가지고 그 에너지로 이들 간의 산화환원을 돌리겠다는 얘기지. 산화환원을 돌리면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산화환원이 되는 과정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수소이온이 여기에 그득하게 차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고전적으로 배웠던 인산화라는 것은 효소가 누구에게로부터 인산기를 하나 띄워가지고 또 다른 녀석한테 갖다 전이하는 게 인산화이다 라고만 배웠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새로운 개념의 인산화가 발견이 된 거지.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산화환원 반응 과정에서 이 카플링, 그 화학적 삼투의 연계가 이루어져가지고 동일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동일 인물. ATP 합성 효소라고 하는 ATP synthase라고 하는, 제가 그 리볼버 권총에 비유를 했었던, 수소를 장전을 해서 팡팡팡팡 쏴버리는 그 리볼버 권총에 비유했던 그 녀석이 여기 또 나오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얘도 그럼 산화적 인산화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네? 가오가 있지. 똑같은 이름 붙이긴 뭐 하잖아. 요거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이 둘을 연구를 했던 그룹이 달랐다는, 이거는 식물 생리학자들이 공부를 한 것이고, 저쪽은 생화학자들이, 식물은 전혀 일도 모르는 척하는 생화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용어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뭐 다른 이름 같은 느낌 그런 거죠.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라고 붙일까 보겠어. 결국 인산화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산화적은 들어가긴 좀 창피하니까 광인산화라고. 그래서 포토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라는 얘기 대신에 포토포스포릴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빌어서 이것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지 뭐. 산화환원 뭐 때문에 산화환원이 뭔가 이루어지, 그 누군가는 산화되고 누군가는 환원되고 막 그것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겠지. 그 와중에 수소들이 여기 이렇게 매몰됐다가 고립됐다가, 매몰이라긴 매몰은 훨씬 좀 끔찍하다. 고립됐다가 튀어나오는 과정에서 ATP가 합성되는, 그런 얘기. 그게 바로 명반응의 실체인 것이고, 광합성은 그러니까 항상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두 개로 쪼개잖아요. 그래서 명반응은 빛을 받아, 빛이 필요하니까 명반응이다. 암반응은 빛이 없어도 되니까 암반응이다. 해서 명반응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이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지. ATP와 NAD. 여기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봤던 NADH하고 다른 점은 그냥 인산계 하나 더 붙은 것뿐이에요.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데 이름이 NADPH야. NADH 대신에 내가
내가 즐겨 찾던 내 애템 FADH2는 어디 갔니? 라고 혹시 누군가 물은다면, 그 친구는 여긴 빠졌어. FADH는 없으나, 어쨌든, 같은 종류의 이 NADP, H가 같은 일을 수행해서, 이 NADPH와 ATP가 에너지원으로 여기 등장해서, 이 안반응이라고 하는, 결국은 사이클이거든요. 똑같은 회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회로를 돌리면서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지난번에 마이토콘드리아에서의 회로는 이산화탄소가 엑시스로 빠져나왔잖아. 결국. 이산화탄소들이 빠져나오는 그런 반응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엔터라고 들어가는 그런 반응입니다. 일종의 보면 거꾸로 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 회전문을 들어가서 갑자기 이상한 걸로 돌변해서 나와버리는 과정이지. 이게 바로 포도당의 모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켈빈 회로에 자세한 건볼거 없고,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것을 이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본다면, 그래서 명반응, 안반응이 그렇게, 이름 자체가 명반응, 빛이 꼭 있어야만, 왜 빛이 있어야 돼? 빛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이게 ATP와 NADPH를 생산해낼 수가 있으니까. 너왜 그게 필요한데? 나중에 이 안반응이 바로 그 동화 반응이니까. 동화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 되니까. 혹자는 너 에너지 어차피 ATP 많잖아. 미토콘드리아한테 가서 부탁해. 자존심 상해서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지. 내가 벌어서 이거를 조달하게.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내가 뺐으면 결국은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얘기가 바로 광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케이 가자. 자, 일단 먼저 명반응에 필요한 요 빛을 받아들이는 요 단백질들을 우리는 광수용체 또는 색소라고 얘기를 해줘. 색소. 요거. 포로신세틱 피그먼트들이 빛을 받아들여야, 거기서 사실 빛을 받아들여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전자가 고 궤도로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아주 신박한 재주를 가진, 색소 자체가 매우, 매우 신박한 재주를 가진, 그런 단백질인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가, 조금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거죠. 뭐, 특정 파장의 가시광선만을 흡수를 한다는 거는 이미 뻔히 들어서 아는 얘기고, 그러니까 왜 우리의 광합성을 수행하는 저 잎들이 전부 초록색이냐, 그런 건 뻔한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뭐, 그러니까, 초록색에 해당하는 빛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반사를 하거나 통과를 시켜버리니까, 나머지 파장들은 빛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색깔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고, 뭐 그런 얘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가시광선이라는 빛 중에서 어떤 특정한 퀄리티의 빛만을, 빛은 결국 에너지이잖아요. 그래서, 입자와 파동, 입자가 사실 에너지 역할을 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아는 척 하고 싶지는 않고, 모르는 걸. 그래서 중심 구조에 이제 엽록소라고 하는 그러한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소위 말하는 광수용체 구실을 하는 피그먼트, 색소인데, 뭐, A, B, C 여러 개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구조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게 엽록소 AB인데 둘 차이가 별로 뭐 메틸기가 들어있냐 여기 아세틸기가 들어있냐 그 차이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 CH3가 있으면 A고 CHO 아세틸기가 들어있으면은 알데하이드이지 아세틸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크로로필인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이 헤모글로빈에서 봤던 그 힘과 사실은 요 구조가 그냥 그대로 100% 동일한 구조입니다. 여기 클로로필의 중심, 엽록소의 중심. 이긴 꼬리는 왜 있는 거니? 이긴 꼬리는 어떤 화학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있을까요? 이긴 꼬리는. 엽록소들의 긴 꼬리, 여기. 딱 보면 모처럼 보이죠? 얘네들 무엇을 연상시키지? 이 꼬리들이? 지방산 꼬리 같은 거 혹시 연상시키지 않아? 지방산? 지방산 하면 소수성, 지방산 하면 세포막에 있는 그 인지질들에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긴 꼬리들을 갖고 있는 소수성 꼬리를 갖고 있는 이는 이들이 어디에서 지금 일을 하는지를
단서를 제공해 준 어디서 일을 할까? 세포막에서 박혀서 일을 할까? 그러니까 세포막에 들어가라고. 세포막에 여기 딱딱딱 중심 받고 마치 식물들이 나무 뿌리를 가지고 땅속에서 지지하라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일 뿐 아무런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제대로 된건요요 요 중앙에 있는 요 이상하게 생긴 요어이 유기화 고리 구조 요걸 포피린 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이야 처음 듣는 얘기 같지만 나중에 한 2, 3학년 되면 지겹게 들을 소리 포피린 링일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을 하게끔 해주는 유일한 기능이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헤모글로빈에는 힘이라고 하는 헤모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는 힘이라는 요 화학 구조가 틀린 게다 똑같고 요 튕긴 게요 중앙에 여기는 철이 있는 대신에 아까 그 엽록소는 여기에 뭐가 마그네슘이 들어 있는 것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밀히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얘에다가 얘한테 이햄 우리의 힘을 뽑아내가지고 여기다 마그네슘을 대신 치환을 시켜놓으면 어쩌면 얘는 산소를 운반하는 대신에 빛을 받아들고 갑자기 광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게 서로 여기서 우리가 아, 참 신기하네.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지? 어떤 정보를 이런 것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얘기지. 원래 이게 막 돌아다니는데 여기저기 식물과 동물의 둘다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자기들의 이 어떤 특정한 목적에 맞게 요거를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동물에 있어서는 여기에 어쩌다 보니까 철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산소가 지금 끼어 들어가네 그것을 어떤 이상한 단백질이 갑자기 얘를 한번 끼워볼까 하더니 결국은 거기서 콕 끼어가지고서 그다음부터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 헤모글로빈이 돼버린 것이고 같은 모듈이야. 같은 똑같은 모듈인데 여기에 식물에 있어서는 마그네슘이 들어갔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서 어쩌다 보니까 얘는 갑자기 빛을 받아가지고서 광합성을 하게 되는 그렇게 쓰임새가 있는 거 가지고 쓰는 거지. 진화라는 거 그러니까 새롭게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아, 내가 광합성을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부터 광합성을 하는 색소체를 지금 막 디자인을 하자. 그런 식으로 진화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왜 진화가 그렇게 어려우냐? 그냥 있는 거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사고가 나가지고서 그게 살짝 변형이 된 거를, 이거 있으니까 아주 개이득이네? 그래가지고 막, 그게 바로 진화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뭐, 색소는 엽록소뿐만 아니라 이런 보조 색소도 있다라는 얘기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왜 단풍이 지는지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원래는 주종이 엽록소였는데, 가을이 돼서, 이제, 온대 지방에서, 가을이 돼서 더 이상 광합성을 할 때가 아니라 너는 지금 빨리 지금 구조 조정을 해야 될 때야. 지금 물도 없어지고 이제 겨울이 되고 추워지고 그러면 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바이벌을 해야 될 시기다 하면 이제 잎에서 완전히 주종을 잃었던, 독점을 하고 있던 엽록소들을 전부 파괴를 시켜버리는 그러면 그제서야 뒤에서 숨어서 숨죽이고 있던 보조 색소인 이 카로티노이드 같은 것들이 드러나니까 예쁜 단풍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얘기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한 엽록소만 가지고 일단 집중을 하게 된다면 엽록소가 주로 이제 그것을 담당하는 이제 빛을 흡수하는 그 근원이니까 근데 이 엽록소들이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느냐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잎을 딱 뜯어보면은 잎에 엽록체를 뜯어보면 얘네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딱 정확하게 조직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나랑 안 맞는 조직이야. 이런 구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광계라고 해서 포토시스템이라는 식으로 조직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여왕개미와 일개미들이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처럼 같은 엽록소인데 그 광계라고 하는 것에서는 혼자서 여왕 노릇을 하는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엽록소가 있고, 나머지 주변에 전부 이 여왕님, 여왕님 하면서 막 떠받들어주는 똑같은, 뭐 쥐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야. 그런데 이 엽록소들이 또 막,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빛이 딱 오면은 갑자기 중심에 이렇게 반응 중심이라고 하는, 리액션 센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리액션 센터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엽록소가 들어있어. 리액션 센터에 변방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여기에
녹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는 이유는 엽록소와 보조색소인 카로테노이드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는 이런 연합군이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직접 받아가지고서 빛을 직접 받아서 내가 여기서 스스로 나의 전자를 지금 띄워버릴 수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마다하고 받은 전자를 전부 그 에너지를 이 중심으로 올려보낸다는 얘기. 그러면 이 모든 전자를 그러니까, 모아가지고서 이쪽으로 집결해 주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게 바로 광계의 조직. 반응 중심과 이제 여기에 있는 반응 중심과 안테나 복합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엽록소들이 똑같은 엽록소인데 사실은 에너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파장이 있어요. 빛이 적색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에너지원이 떨어지고 청색으로 갈수록 높은 에너지가 되잖아요. 빛이라는 게. 그러면 이 반응 중심에 있는 이런 하나의 관계를 우리가 봤을 때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와 주변부에 있는 이 따까리들, 따까리 엽록소들을 보면 각자가 받아들일 수, 흡수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이 어디가 더 고에너지 파장, 어디가 더 조금 더 이제 청색 쪽으로 더 가까울까? 중심부가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주변부가 이 보내주는 친구들이 더 높은 에너지를 받아줄 수 있을까? 중심부가 더 높은 에너지.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네들은 중심부에다 에너지를 자기가 받아서 이 친구한테 보내려면은 여기다 뭘더 얹어야 돼. 자기가 받은 에너지는 50인데 이 친구는 에너지를 받을 때좀더 높은 걸 요구해. 그러니까 이게 곤란해지지. 막 원성이 그득 차게 되는 거야. 이래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은 좀 낮춰줘야 위에서 이렇게 던져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반응, 그러니까 관계의 반응 중심에 있는 엽록소들은 이 주변부에 있는 안테나들보다 조금 더긴 파장의 빛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들이 에너지가 훨씬 더 원활하게 중앙으로 집중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나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지. 내가 50 받았고 너한테 50만 다 준다 해도 나는 허탈한데. 내가 50을 받았으면 너한테 40 띄워주고, 한 10은 그래도 내가, 왜냐하면 배달 사고가 항상 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반응 중심에 있는 전자가 매우 신박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딱 받으면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물질에 있는 전자가 이제 흥분이 된다는 얘기지. Excited, excitation이 돼가지고서, 올라갔다가 금세 이제 현타가 와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 그것이 이제 드디어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이 광인산화를 유발을 시키는 작용이란 얘기죠. 오케이,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한 관계 조직이 두 가지 종류가 일반적인 식물들은 그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1, 하나는 2. 1과 2, 좋아. 그래서 1과 2가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배열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2와 2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실제는 그렇게 써요. 그럴 리는 없지. 실제 잎을 뜯어보면은 이게 항상 광계 2는 광계 1의 왼쪽에 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 그러나 편의상 우리가, 그러니까 이들이 광계 1, 2, 그 다음에 또 광계 1, 2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이해할 때 1과 2가 있어? 뭐가 다른데? 하고 할때 그냥 왼쪽에 2, 오른쪽에 1을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이것도.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고정관념으로 이해를 하면 두 개의 관계가 있다. 뭐이두 개의 관계가 조금 뭐 달라? 왜 우리가 이걸 비교를 해야 돼? 예, 달라요. 많이. 그래서 관계 1과 2가 반응 중심이 조금 최적 이제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파장의 최적 파장이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광계 2와 1이 빛을 받으면 빛은 여기만 때릴까? 그건 아니잖아. 빛은 공평하게 광계 1과 2를 둘다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자꾸 내가 이런 저속한 표현을 써서 같은 말을 해도 빛을 때린다고 얘기를 하고 빛이 살포시 어루만진다고 합시다.
어쨌든 빛이 여기를 이제 딱 도달을 하면 이제 전자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전자는 광기 1과 2둘다 여기서 올라가요. 광기 1과 2의 반응 중에서 둘다 흥분이 돼서 흥분이 된이 전자가 이제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내려가가지고서 이게 이제 인산화,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이 이 중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중간 입자들이 있겠어요. 이것들이 서로 전자를 바꿔치기 하면서 전자를 주고 빼고 해서 산화 환원 과정이 중간에 막 이루어지면서 전자가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 광기 1과 2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면 뭔가 조금 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광기 1, 2가 이런 식으로 조직이 돼 있으면 이 현상, 이 그림을 보고 지금 어떤 현상,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저, 이게 지우개가 없어서 불편하구나. 광기 1과 2가 일하는 방식을 한번 묘사를 해보라고 딱 합시다. 그럼 뭐라고 묘사를 하시겠어요? 둘다 지금 전자가 반응 중심에서 둘다 전자가 지금 딱, 흥분이 돼. 엑스테이션이 돼. 그런데 그둘 전자의 행방이 어떻게 돼? 맞는 얘기예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본질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먼저, 그 디테일을 먼저 보기보다는 둘다 지금 전자가 흥분이 됐단 말이야. 그 흥분된 전자는 시간 문제지. 내려온다고. 내려오는데 얘가 그러면 내 전자가 올라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지. 왜 친구 집에 가냐고. 올라갔던 전자가 지금 친구 집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둘다 전자를 뺏겼어. 전자를 뺏겼으니까 여긴 갑자기 방이 없어. 빈방이 생겼으니까 엄마가 시겁 하는 거야. 이제 내 우리 아들 어디 갔냐고, 엄마. 가출신고하고 난리가 나는데, 이 녀석은 친구지. 옆집 가서 지금 집어들어서 앉아있고, 이 녀석은 가서 이제 큰일을, 나라를 위한 큰일을 하는 거지. NADP를, 이렇게, NADPH로 환원을 전자잖아, 전자. 가서 내려가면서 환원을 이렇게 시킨단 말이야. 이 전자가 이제 얘를 환원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딱 됐어. 목적 달성. 그러니까 얘는 아무 불만 없어. 전자를 빼앗겼지만, 내 뺏긴 전자 누군가가 와서 채워주는, 뭐, 그거지 뭐. 아무 불만 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일을 할 때. 문제는 여기서 관계 2라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전자 뺏겼잖아요. 누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아, 얘가 갔으니까 얘가 다시 오든가 차라리 교차로 서로, 교차 크로스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나의 상식으로는 관계 2의 입장에서는 내 상식으로는 암만 생각해도 이거 나 이해를 못하겠어. 네가 일로 와야지 상식이지. 돌아갔다가. 저 집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바로 신의 한 수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절로 가버리면 이제 여기서는 난리가 나잖아. 이쪽 없어진 전자를 채워 넣어야 돼. 누군가로부터 그러면 군대에서 자기 물품 뭐 없어지면 어떻게 써든지 위치 이동시켜 놔야 돼. 남의 거 훔쳐가지고서 갖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 짓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누구? 선량한 무리. 그러니까 이 능력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이건 꼭 배워야 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 산업, 현대의 수소 자동차가 이러면 꼭 성공을 하게 돼 있어. 이걸 배우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물을 빼가지고서, 물에서 뺏어가지고 전자를 뺏어낸다? 왜 어려우냐?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물에서 전자를 뺏는다는 얘기는 감히 산소를 지금 띄어내가지고서 이걸 한다는, 이게 이제 물을 전기분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에너지 측면에서 어려운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아직도 수소를 막 만들어내는데 수소 자동차가 좋은 줄을 아는데 수소를 저 이상한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서 수소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근데 이것만 되면 그런 거 안아가 그냥 우리가 물탱크 가득하게 싣고 자동차에서 그대로 에너지 수소 만들어내가지고서 달릴 수 있는 세상이 올 텐데 어쨌든 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을 산화시켜가지고서
전자를 뺏어서 충당을 한다는 이게 바로 비순환적 광인산화라는 얘기. 보통 이것을 이게 Z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Z를 거꾸로 세워, 그러니까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은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명한 그 Z 스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의 요지는 두 광계가 참여를, 광계 1, 2가 전부 참여를 하는데 두 광계에서 이제 흥분돼서 그 전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광계 1이 잃어버린 그 전자를 광계 2가 채워줘 버린다는 게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산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산물로. 우리가 광합성 하면 항상 산소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아, 그 산소 덕대에 우리가 숨쉬고 산다. 그게 산소가 그냥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하려다 보니까 물을 떼어놓으면서 산소가 어쩌다 보니 그냥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쪽 광계 1은 저 광계 1에서 집 나간 전자는 NADPH를 만들어내는데 사용이 된다는 얘기지. 끝. 자,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아직 안 건드린 거지. NADPH가 좋은 건 내가 알겠는데 ATP는?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ATP. ATP가 여기에, 그러니까 이 과정이 벌어진 과정에서 뒤에서, 무대 뒤에서 ATP가 지금 작은 막 사이 공간에서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과 외막 사이의 공간에 채워져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자, 이 누가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그럼 똑같은,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벌어지는 일 그대로 답습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 말하자면 미토콘드리아에 있던 그 전자 전달 효소들이 여기도 동일한 인물들이 여기 딱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이 전자를 뺏어가지고서 뭐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수소이온은 이쪽으로 집어넣고 전자만 돌리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좀 다르잖아. 거기서는 NADH와 FADH가 전자와 수소를 같이 갖고 들어왔잖아. 기억을, 아직 공부를 안 해서 기억이 좀, 하면은. 시험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아직 내가 지금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어? 라는 표정인데, 고도니까. 그 전자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여기에 있는 산화하는 복합체들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봤던 그 똑같은 그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ATP를 합성하는 효소는 정말로 똑같은 그 효소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일단 크게 이 수소를 이제 막사의 공간에다 집어넣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 친구가 바로 이거고. 물 한 분자 빼면 벌써 수소 네 개가 빠지잖아. 이거 다 채워넣는 거고. 또 이 중에서 하나가, 그 정도 짝 약간 기여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다. 그래서 물론 여기도 이 산화환원 하는 과정에서 수소이온을 그런 식으로 집어넣는 그런 효소가 있기는 하나, 그러나 미토콘드리아처럼 그 네 개의 전자 전달체 복합체들이 전부 다 수소이온들을 펌프, 수소 양성자 펌프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조금 달라. 어쨌든 그런 디테일은 나중에 모든 것을 이해를 한 다음에 핵심을 이해한 다음에 디테일을 물어보시는 게, 핵심을 딱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막 생기는 거지. 이해가 확실히 되면. 그러면 아 이제 이런 것도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그때 디테일을 정리하는 게 좋고, 지금은 그냥 중요한 건 아 이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전자가 어떻게, 왜 여기서 산소가 발생하는 거야, NADPH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TP도 합성이 되는 거 맞긴 해? ATP 합성돼. 어떻게? 똑같이 미토콘드리아랑 똑같이 막사의 공간이 수소들이 그득 채워져서 이 중간에 어찌어찌 하다 보면 여기에 수소가 채워져.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사실. 그걸 디테일을 알고 싶으면 이제 여기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조사해 들어가면 이제 밝혀지지, 그때 가서. 자, 그게 이제 비순환적 광인산. 그러니까 명반응은 두 가지가 있다. 명반응의 이 목적이 무엇이냐? ATP와 NADPH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빛을 이용을 해서. 그런데 이제 테크니컬리 명반응을 수행을 하려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식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훨씬 잘 알고 있는 비순환적 광인산화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일반적인 이 식물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ATP와 NADPH를 그런 식으로 서로 두 개의 관계가 동참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지. 비순환적 광인산화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러면은 상대적인 거는 뭘까? 이름이. 순환적 광인산화가 그런 게 있어요. 순환적 광인산화. 뭐지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던 이 정의 구현이 되는 건가? 거기선 네가 뺏긴 전자는 네가 가져와라는 게 되는 건가? 맞아요. 그래서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자기가 빼앗긴 전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 그 비순환적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하고 한쪽은 놀아 안 해. 관계 1만. 관계 2는 아이 너 그거 재미없어 안 해. 이게 바로 순환적 광인산화입니다. 순환적 광인산화는 일단 첫 번째 관계 1, 2 중에서 관계 1만이 참여를, 관계 1이 오른쪽에 있는 거였잖아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저기에서 관계 1에서 딱 올라가서 NADPH가 합성이 되는 그 친구란 말이야. 빼앗긴 전자가 NADPH로 갔던. 그래서 나의 빼앗긴 전자는 관계 2가 나를 보충해줬던 그 관계 1이 더 이상 네 전자 필요 없어. 오지 마. 내거 내가 쓸게. 그냥. 그래서 올라갔다가 지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NADPH가 상식적으로 그러면 NADPH가 합성이 안 되겠네. 맞아요. 이제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NADPH가 합성이 안 돼. 어어. 그러면 조금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혹시 ATP도 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봤자 소용없는 거는. 아니, ATP는 합성이 돼.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산소도 발생이 안 돼, 여기서는. 관계 2가 참여를 안 하니까 물을 뽀갤 필요가 없어요. 산소도 안 만들어지고, 산소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그 물에서 그 수소 이온을 여기다 집어넣는 그 대박 수소도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어찌저찌 이 내막, 공간, 막사의 공간을 수소로 채울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인산화, 삼투, 화학적 삼투는 일어나, 여기서도. 그래서 ATP는 합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뺑글뺑글, 요 옆에 있는 요, 아까 여기서 막 전자를 돌리던 그 친구들 중에 그냥 너만 와, 일로. 살짝 빼와가지고서, 여기서만 이렇게 전자가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그 와중에 수소들이 조금씩 나가서, 여기서 이 수소들이, 일로 나와야지. 일로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ATP는 합성이 돼. 다만, 아쉬운 게 NADPH가 합성이 안 돼. 둘다 필요하잖아, 사실. 둘다 필요한데 ATP를 합성하고 어쩌려고. 이건 우리에게 매우 아쉬운 것은 산소가 안 만들어진 거지. 하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아쉬울 거 없고. 내가 니들 삶을 내가 신경 쓸바 아니고. 왜 얘네들이 이러냐? 그러니까 식물은 간혹 가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비순환적 광인산화로 똑같이 ATP와 NADPH를 둘다 동시에 만들어내긴 하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잠시 순환적 광인산화로 모드로 진입합니다라고 하고 해버려. 이해를 못해. 왜 저러지? 괜히 우리 불안한 게 산소 안 만들면 어쩌지? 라고. 그래서 식물 생리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거 아니야. 물어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물어본다고 누가 아래쳐 주나? 답을 안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측을 해볼 뿐이지. 아, 이게 혹시 이렇게 계속 만들다 보면은 NADPH와 ATP가 같은 몰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안반응으로 전부 흘러들어가면은 거기서 쓰여질 때에는 ATP를 훨씬 더 많이 쓰고 NADPH는 조금 그 상대적으로 적게 쓴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조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밸런스가 안 맞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남은 NADPH 소진하고 ATP만 보충하려고 혹시 그러는 갑다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답은 아니지, 뭐. 그것을 명확하게 해결할 길은 없는 것이고. 자,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순환적 광인산화든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면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암 반응을 수행을 하면 되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암 반응, 명 반응 서로. 그러니까 빛이 꼭 필요한 그 순간은 명 반응만 필요한 거니까 굳이 우리가 식물의 입장에서 굳이 명 반응과 암 반응을 같이 동시에 돌릴 필요 있을까? 예를 들어서 명 반응은 낮에 하고 암 반응은 아유 야 너무 고생한다. 암 반응은 전에 저녁 때 청소 안할때 해라. 안 될까? 가능한 얘기잖아. 암 반응 자체 하는 데서 빛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빛이 안 필요하고 명 반응만 확실히 됐으면 명 반응에서 만들어졌던 그 ATP하고 NADPH만 내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 인공광합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 근데 인공광합성을 다양한 경로로 연구를 하는데 어떤 그룹은 이제 굳이 뭐 이상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빛을 이용해서 NADPH만 만드는 법을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NADPH를 빛을 통해서 만들고 나서 ATP가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서 전천후 광합성 암 반응 이제 탄소 동화작용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룹도 있고 하는데 뭐 그거야. 어쨌든 정답은 아닙니다. 안 돼요. 빛이 없으면 암 반응은 빛을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없으면 암 반응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빛이 있을 때, 명 반응이 수행이 될때 같이 따라서 늦잠 좀 자고 싶은데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일해야 돼. 어쨌든 그 이유가 있어요. 효소들이, 여기에 수행되는 효소들이 빛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게끔 디자인을 해놨어. 희한하게. 그래서 빛이 없으면 그 효소들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이제. 생화학책 같은 거 보면 사이클이죠. 요거 세 개만 있겠어요? 엄청나게 이제 많지. 여러 가지 다양한 중간. 그러나 우리에게서 그런 중간, 마치 구연산 회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있었던 구연산 회로를 이해할 때그 중간 산물들을 전부 기억을 할 필요가 없듯이, 켈빈 회로라고 하는 이 회로를 돌리는 목적. 일단 누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느냐라는 그것. 이산화탄소가 들어간다고 했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일단 여기에 무언가가 나와, 여기.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가지고서 이제 포도당을 만든 다음에 녹말 만들고 거기서 설탕도 만들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그 삼탄당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왜 1, 2, 3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 하면은, 요 전체적인 사이클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전 단계에서는 일단 탄소 영접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야 되잖아. 탄소를 이제 고정을 시켜서 지금 현재는 미미하게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탄소 하나짜리지만 내가 이것을 지금 불려서 이제 포도당, 탄소 6개짜리 6탄당 포도당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으로 이걸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 그러려면 일단 먼저 그 재료를 구하러 가야지, 누군가가. 이산화탄소를 영접하러 가야지, 이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는 탄소 고정이라고 하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어서 오세요 하고 꼬드겨 가지고서 손잡고 붙잡고 들어오는 단계예요,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 탄소를 이렇게 계속 이제 돌려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탄소가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누가 얘를 탄소를 영접을 하지? 이 그림에서 보면 탄소를 공항에 마중 나가서 끌고 오는 친구의 이름이 뭡니까? RUBP예요. RUBP. RUBP가 뭐야? 넌 이름이 왜 이렇게 이상해? Ribulose 1,6-bisphosphate라고 해서 RUBP야. 그러니까 이거 1번과 1,6가 아니라 5탄당이지. 근데 1,6는 어디서? 1,5. RUB, Ribulose라는 당인데 여기에다 1번 당과 5번 당에 인산기가 들어있는 그래서 Ribulose 1,5-bisphosphate라고 하는 거를 그 이름을 누가 요즘 세상에 다 외우고 다닙니까? 간단하게 RUBP라고 하자라고 해서 그 RUBP가 얘를 맞이해서 그러면 이게 몇 탄당입니까? 5탄당이잖아. 5탄당이 얘를 맞이들여서 그러면 일단 뭐가 되지? 그럼 5탄당이 6탄당이 돼버리잖아. 6탄당이 되자마자 곧바로 얘가 어떻게 돼? 6탄당을 둘로 쪼개가지고서 두 개의 3탄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끝이야, 그게. 일단 얼른 들어와가지고서 이걸 두 개를 쪼개가지고서 두 개의 3탄당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얘를 계속 돌려가지고서 얘를 계속 돌리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탄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횡령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축적을 해서 포도당으로 빼내겠다는 게 바로 이 켈빈 회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탄 첫 번째 산물이 바로 3탄당짜리가 되는 거예요. 뭐 이름은 그거 알거 없고 다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이게 뭐 PGA, 파스포글라이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요걸로 환원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환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잖아. 요게 바로 ATP도 필요하고 NADPH도 필요하고 하는 것으로서 이런 식으로 이걸 환원을 시켜서 축적을 시킨 다음에 이걸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빼내려면 예를 들어서 최초의 3탄당 하나를 여기 중간 회로 해서 너 잠깐 나와. 이제. 그래서 빼내려면 이 회로를 몇 번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몇 번을 중복해서 돌린 다음에 그 중간에 싹 빼놓고. 왜냐하면 이 당을 돌리면서 두 가지 과업이 있잖아요. 하나는 중간에 이렇게 3탄당을 최소 단위로 빼낼 수 있는 당이 3탄당이란 말이야. 그 3탄당 두 개가 모이면 포도당 6탄당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3탄당을 계속 돌리면서 또 중간에는 또 항상 또 뭘로 해야 돼? 최초로 얘를 마중 나갔던 이 5탄당짜리를 다시 복구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야 바로 이게 그 회로가. 그래서 요는 여러 번 돌려야 되는 거야. 여러 번 돌려서 하나씩 빼내고 해서 그런 회로를 돌려서 이 포도당을 합성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딱 하면 10분 쉴때 됐다.